니들 어떻게 뽑아? 어디 뭐 발굴을 어디서 하는 발굴을 어디 가서 하는 거야? 이제 팀마다 스카우터 같은 분들이 계셔서 친추에서 올 친추에서 우리 팀 한번 와봐라 이런 제의한 사람도 있고 그 아이디로 친추가 걷는구나. 공고를 띄워서 우리 팀이 한번 연습생 생활 해봐라. 아 연습생도 있고 맞아 연습생도 있어. 그럼 거기 직접 지원을 한 사람이 있어? 내가 이제 지원. 나도 다른 팀에 한번 제 지원했었는데. 아, 직접 지원을? 티원한테 연락 왔을 때는. 그때 스카우트셨구나. 랭킹 10위를 찍었었어가지고 아마추어 때 그때는 티원한테 연락이 왔어. 아마추어 때 연락 그치 안 갈 수가 없지 연락이. 성적이 있어야 되는구나. 어떻게 그럼 직접 지원은 어떻게? 사실 보통 이제 아쉬운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셔가야 될 사람들 이렇게 모셔가는데 난 사실 이제 되게 그 스펙이 나쁘지 않았거든. 근데 이제 내가 채팅도 잘 안 치고 숨어있는 고수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아, 난 이제 중국인 프로게이머라 사람들이 알았나 봐. 아 왜냐면 중국인 프로게이머분들 한국 서버에서 많이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제이가 나한테 안 와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뭐 몇 살까지 뭐 몇 점까지 이런 거 있어서 바로 넣었더니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됐어 T1에서? 빨리 아 그러면 빨리 궁금한 거는 그 앞에 그 포지션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야. 그치 그치 다 그러면 있지. 누가 온다고 그럼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갈 수는 없다. 갑자기 방 뺄 수는 없으니까.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잘 됐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1군, 2군, 3군 이렇게 있어서 난 이제 세계가 다 있지. 예를 들면 이제 한 3군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단계를 아 그래서 1군까지 올라 일단 해놓고 아 그럼 지금 다섯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에 많이 2군, 3군 뭐 다 있는 거야? 내가 들어왔을 때는 1군밖에 없었거든. 그때는 2군, 3군 시스템이 없었어가지고 연습생이면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지. 이 자리를 먹기까지. 스포츠인데 장훈이도 마찬가지고 나도 처음 할 때 그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 엘리트 선수를 꿈꾸고 한 거거든. 프로가 되려고. 그지? 아니 그냥 재미좀 하다가 내가 프로 이거 잘하네? 그래서 프로가 됐을까? 그치, 나는 뭐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는 이제 다 스카우트해서 했다고 했잖아. 나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. 와, 나 때든! 나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. 와, 나 때든! 나 때는. 롤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?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맞아, 그때부터 맞아. 좀 해가지고 시즌이 있는데 1년마다 시즌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일단 거의 롤 시즌 1, 2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제의가 왔었어. 그리고 뭐 내가 처음에 아예 프로게임을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원래 꿈이 뭐였는데?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다가 꿈이긴 했었는데 근데 게임 하다 보니까 되게 높아져가지고 점수가 아니 근데 프로가 될 마음도 없었는데 프로에서 연락 왔으면 좀 당황했겠네. 프로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생각지 이거 좀 당황했겠어. 자막 넣어줄게 이따가 이제 프로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점수 올라가고 이제 좀 나도 컨택이 오니까 그때부터 고민 많이 했었지. 나는 둘 다인 것 같은데 일단 친형이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나도 그때 당시 어릴 때라서 직업이 뭐 있는지 모르고 항상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고 근데 게임 하다 보니 나 재미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말하고 프로게이머 하기로 결심했어.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조건적인 지지는 아니었어가지고 갈등도 있었는데 아빠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최고 티어인 챌린저를 찍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가 진짜 프로게이머 되려면 너가 챌린저를 중학교 안에 찍으면 프로게이머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아 나는 프로게이머로서의 재능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자. 그거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챌린저를 찍어가지고 찍었어. 그때부터 완전히 프로로 했던 것 같아요. 와. 그래서 프로게임 하려면 중학교 때 챌린저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. 그러니까 중학생이 우리나라에서 200명 안에 들어야 프로게이머가 그나마 가능하다 이 얘기.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해도 맞아 맞아. 이제 프로게이머도 프로게이머인데 이런 쪽 분야는 좀 탑을 찍어야 입소문이 좋다고 나고. 생각해서 그치. 맞아 맞아. 탑을 좀 목표로 하면은 중학교 때 챌린저는 찍어야 200명 안에. 200명 안에 그럼 나도 얘기해. 이제 가족한테 별말 안 하고 있다가 중학생 때 혼자 그냥 몰래 챌린저 찍고 나서 바로 부모님한테 말했던 거라서 바로 합격해줬고 야, 여기도 200명 안에 들어야 되고 부모님한테 엄마나 챌린저 찍었으면 엄마 못 알아들을 수 있대. 뭘 찍을 건데? 친형이 나도 같이 찍으면 안 돼? 이러면 안 되는 야 너 그거 함부로 찍고 다니면 큰일 나 집안 난리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? 친형이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커 이 옆에 있는 페이커가 사영이가 그때 대회에서
이미 e스포츠를 되게 발전 많이 시켜놨어요. 맞아. 부모님도 아시고 부모님들도 기사로 많이 보고 인식이 바뀌어버렸지 그냥. 부모님 바로 합격이지. 내 케이스가 내가 고3 때 찍었거든? 제일 높은 티어를? 엄청 늦게 찍었고 그치, 늦게 찍은 편이야, 고3이면. 이 케이스가 진짜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때 무조건 다 챌린저를 찍더라고, 웬만한 프로 지방생들이. 근데 지금 오너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나는 그렇거든. 근데 옆에서 우재는 왜 웃었어? 그냥 웃겨가지고. 사실 이렇게 말하기 웃겨가지고. 근데 지금 나이니까. 지금 고3, 지금 거의 지금 나이니까. 나도 이제 똑같이 16살 때 찍었는데 챌린저를 16살 찍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렸는데 되게 반대하셨거든. 근데 우리 친형도 게임을 되게 잘 알아서 우리 친형은 또 집안에서 위상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줘가지고 잘 아니까 오 좋네. 이제 등 떠밀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지. 나도 근데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롤 프로가 1군에 들어오려면 사실 50명밖에 안 되거든요. 10팀이니까 10팀이니까 5명씩 해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10대들은 거의 2명에 1명을 롤하고 계정 수만 해도 한 300만 개, 500만 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중에 한 200명, 300명 안에는 들어야지 거기서부터 좀 이제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. 근데 그것도 20살, 30살 시작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?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들 전성기가 거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거든요, 숫자가. 맞아, 맞아. 아무래도 뭐 순발력이나 순발력과 이런 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사실 반응 속도나 판단력 같은 게 아무래도 그렇지. 그때 제일 좋으니까. 근데 나이가. 요즘에는 좀 점점 올라가는 추세야, 그게. 상혜이가 많이 올려놨지. 맞아. 아, 이거 반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그럼 지금 프로 선수들, 1군들 다 통틀어서 그럼 상혁이가 제일 고령? 처음에 데뷔할 때는 완전 제일 어렸었는데 18살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28 진짜 신기하다. 그러니까 진호가 우리 막내인데 몇 살이죠? 38 이런 느낌인 거네. 자, 계속 이어서 동아리 업적에 대해서 자 일단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.